이곳에 소문난 사랑꾼이 살고 있다는데요. 바로 이분, 김경식 할아버지. 당신 밥은 굶어도 소 끼니는 각별하게 챙긴다는 넘치는 소 사랑의 주인공입니다. 여기다해서 이렇게 하고 딱. 소를 경운기에 묶습니다. 그런데 요 녀석들 새삼스러울 것 없다는 표정. 하얘져가지고 그거 풀이 좋지 이런 데는 해가지고 그걸 안 뜯어먹고 깨끗한데 그런 데 갖다 매야 돼가지고. 아니 여기서 그냥 사료 먹여도 되잖아요. 사료 먹이도 풀은 먹어야지 그 파를 고구마 먹어갖고 안 되잖아. 사람도 돼도 고기를 먹어도 밥을 먹어야 되잖아. 그 시기나 똑같은 시기야 그. 소 네 마리와 움직이다 보니 경운기가 필수랍니다. 말하자면 경운기가 산골 마을에 바퀴 달린 목동인 셈. 3대 가족이라는 소들도 무더운이 잘 따라옵니다. 좋은 것 있으면 자식 입에 넣어주고픈 부모 마음으로 오늘도 산으로 향하는 할아버지의 경운기.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일상이 수고가 아니라 자식 둔 부모의 도리라는 할아버지입니다. 그 살뜰한 마음을 이 녀석들도 모를 리 없죠. 오늘도 신선한 들풀로 포식하게 생겼습니다. 자식처럼 이렇게 소가 새끼 잘 낳고 그놈이 나가지고 그놈을 돈 벌고 그러면 또 그놈을 집에서도 일도 하고 퇴비도 많이 장만하고 소똥을 싸니까 일구양득이지 말하자면 더 돈도 벌고 걸음도 장만하고 많이 먹고 있어. 많이 먹고 나중에 또 해놓으면 집으로 몰아올게. 나중에 또 몰아올게. 많이 먹고 있어. 사랑하는 소를 위해 부지런히 바퀴를 굴리는 할아버지. 하지만 집에서는 좀 다르답니다. 가을이 익어갈수록 할머니는 손이 열 개라도 모자란데 할아버지는 뒤늦게 나타나 손 보태는 것도 슬슬 앉아서 가려 이거 휘나들 가든가 이거 추진글 가든가 저 가리잖아 그럼 또 앉아서 시키는 대로 하는가 늙어 빠져가지고 이제 말 잘 안 들으면 밥도 못 얻어 먹으려고 말을 잘 들어야지 내가 그랬잖아. 마늘에보다 소가 더 좋아, 나는. 옛날에. 아, 괜찮아. 소가. 손, 소가 돈이 얼마인데, 그럼. 시끄리고만 하고 있어? 추진 거 가리랴. 어? 추진 거 가려, 거기. 그런 게 이거 추진 거야, 어쩐다. 몸은 집에 있어도 마음은 저 산 너머 소들 곁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로 할아버지가 일손을 서두릅니다. 무엇에 쓰시려는 걸까요? 예, 이게 측령거리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뿌리는 사람도 먹고 그러잖아요. 아 소도 이제 사람 만행이 그것도 세계적으로 이 소도 이제 아주 그와 마찬가지 똑같아. 집에서 먹일 소 꼴을 준비했던 것. 들판에 메어둔 소들 챙겨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할아버지의 지극정성에 요 녀석들도 한 뼘 더 자란 것 같죠? 할아버지 표 별식이 입에 딱 맞나 보네요. 아, 이게 다 경운기 바퀴가 구르고 그 뒤를 소들이 따르고 행복한 귀갓길입니다.
가을을 물들이는 비가 내립니다. 아무래도 바깥 나들이는 어려울 것 같죠? 많이 먹어. 자자. 자, 대두께자. 대두께 많이 먹어. 들풀 대신 사료지만 기특하게 잘 먹습니다. 아, 잘 먹는 게 아니라. 잘 먹어요. 많이 먹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소들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할아버지. 가끔은 야속할 법도 한데 할머니는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할아버지를 위해 별식을 준비했습니다. 맛있으세요? 아, 맛있네. 맛있어요. 할아버지의 마음속 일순위도 달라졌을까요? 그럼 처음에 제일 좋은 것이 식구 뺏기는 좋은 게 없어요. 어? 소보다는? 소보다는 저가지고 그 마늘애가 좋지. 마늘애가 그럼 뭐 그래도 첫째는 마늘애. 안 그래 그래. 소가 좋지. 마늘애가 좋아. 마늘애가 좋지. 마늘 밥도 해주고 뭐. 마늘애가 욕을 하는데. 아, 욕해도 그거 부부간의 일진동체라고. 부부간을 칼로 물치기다 하는 식이야. 가을이면 매콤한 향이 바람에 실려온다는 고추의 고장. 고추 붉게 익는 이맘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바퀴가 있답니다. 바로 이것. 고추장 전용 보행기. 할머니는 바퀴 멈출 새 없이 오늘도 밭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시 반에 일어나 밥을 먹고 그래 와야 6시 20분에 와야 한 12개도 하지. 안 그러면 8시쯤 되고 만 8포밖에 못다. 하루 종일 하시는 거예요? 어이? 하루 종일? 그러면 하루 종일. 팔순 넘기고 이제 좀 쉬나 했더니 일 욕심은 늙지도 않는 서방님 탓에 덩달아 일복 터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조금 한다 이렇게 해놓고 봄 되면 변해가지고 또 많이 하려고 그 약속을 안 지켜. 아마 웃으면 그거 아마 가짜가 한 90%.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안 하시면 되잖아요. 알아서 해라 하면 또 내가 침에 나오고 정신 말짝 한데 할아버지는 밭에가 이러는데 그 방한테 기분을 볼 수 있나? 그거는 이제 가짜로 그래 한번 해보는 소리야. 아, 근데 가짜가 아니래. 진심인데 왜 가짜로. 고추밭에서 벌어진 때 아닌 진위 논쟁. 할아버지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돈 벌어서 다 뭐 하시려고요? 아, 손자들 주고 뭐 손자들 학교 다니고. 예전에 나이 많은 모아놓고 그때 써갖고 이제 모아놓고. 뭐 좀에 모아놔야지. 노트지고 뭐 사람 매달 나만 사람 매달 다 모든데 우리도 모아놔야지. 노후도 노후지만 어린 손주들 챙겨야 해 일손을 못 놓는답니다. 결국 할머니와는 못 지킬 약속을 하셨네요. 이제 일 좀 끝내시려나 했더니 또 다른 밭으로 향합니다. 빈 땅 하나 없이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할아버지의 밭. 농부라면 손을 놀려서는 안 된다는 철칙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가을이면 손대야 할 것도 많죠. 지금 캐시는 거 뭐예요? 땅콩이요. 아, 고추 농사만 하시는 게 아니고 땅콩도 하세요? 땅콩도 하고 그냥 뭐 장태 콩도 하고 뭐 또 검은콩도 검정콩 쇠리채 그런 거 그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마다 걸은 적 없다는 할아버지의 땅콩 농사. 이거 땅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땅콩은 말라가지고 못 먹으면 버리고 뭘든 시장 갔다 팔고 아들놈 좀만큼 주고.
추억의 계절에는 유난히 하루 해가 짧게 느껴집니다. 바늘 가는 듯 시일 가듯 60년 넘게 들 역을 함께 오간 부부. 날이 어둑해져서야 밭에서 해방됐습니다. 일쟁이 서방님 탓에 온종일 허리 펼 새 없이 일했지만 그래도 한 짐 가득입니다. 이른 새벽 부지런히 내달려왔듯 다시 집으로 향하는 부부. 한 평생 반복해온 농부의 일과죠. 집에서도 일은 계속됩니다. 장날에 내답할 것들을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만 넣고 나한테 섞어. 내가 친다. 슬쩍 속마음을 내비치는 할머니. 주무주 영감이 손자. 할머니 짜장면 한 걸 안 사줘도 손자 놈 하나 심만 쓰면 주지. 손자들 잘 먹으면 내 며느리보다 더 좋아. 누구랑 다 그래. 내리 사랑을 누가 말릴 수 있을까요? 밭에서 흘린 땀은 아비의 늙지 않는 마음이며 꽉 찬 사랑이 됐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일찌감치 하루를 연 노부부. 하지만 밭이 아닌 저 너머 읍내로 향합니다. 작은 소읍이 한바탕 들썩거리는 영양의 장날. 다양한 물건과 다채롭게 사는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장날마다 좌판을 펼쳤다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자. 왜요? 짜장갑시다. 시골이라. 아버지 뭐예요? 난 짜장 사 먹으러 준다. 같이 드셔야지. 그만 드세요. 몰래. 간장에서 그랬는데. 당신은 굶어요? 아니, 집 안 먹어. 세상 쿨한 할아버지죠? 배달 담당인 할아버지 경운기가 떠나면 이제 할머니가 소환 발휘할 차례. 정량 무시한 채 덤에 또 덤을 얹어주는 게 장사 노하우. 아니, 안 그럼 아니, 다 같이 한번 봐야 돼. 알아요. 단골이세요? 예? 예, 예. 할머니한테 고식 같은 거 많이 사요. 아, 집에 없어요. 할머니의 후한 인심은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번 장날은 벌이가 좀 괜찮았을까요? 46만 원. 땅콩 한 50만 원 받았어. 잘 된 거예요? 어, 한 50만 원. 대학교들이 여기 입학한 천재 어머니. 용돈 10만 원 주고. 우리 손녀도 우리 어머니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또 막내 집도 혼자 우리 어머니 20만 원, 50만 원 주고. 장파하는 시간에 딱 맞춰 할머니를 태우러 온 할아버지. 알고 보면 두 분 한 마음이었습니다. 자식 먹이는 일을 낙으로 알고 밭으로 장으로 인생의 수레바퀴를 함께 굴리며 살아갑니다.